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내일. 마을과 함께하는 내일. 은평엔 지속 가능한 내일이 있습니다. 도시와 자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곳은 북한산 큰수 내일을 여는 은평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가 담길 국립한국문학관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옛 기자촌 부지로 유치가 확정되고 은평구는 고전과 근대, 현대를 아우르는 문학, 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함께하는 가족 풍경을 만들고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족 친화적 공간이 들어서며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은평.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청년 일자리, 주민 편의시설로 인해 은평에서의 삶은 보다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의주까지 양쪽으로 천리라는 뜻의 양천리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은평에는 통일로 가는 레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의선의 출발지이자 공항철도가 모이는 교통요충지 수색역. 은평구는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수색역 일대를 서구권 통일경제 거점지로 육성하고 지역에 산재한 통일 관련 문화자원을 연계해 한반도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서부권과 도심을 잇는 제2통일로를 개설하여 남북경제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평에는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 일이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한 은평구는 구민 모두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마을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어르신의 경험과 청년의 열정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세대 결합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은평엔 주민 모두가 꿈꾸는 내일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필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 은평. 민생 현장 속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은평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특히 은평구는 지역에 당면한 사회 문제를 서대문구 마포구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북 3구 발전 포럼을 발족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꾸자!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순환도시 은평추진단을 발족하고 자원순환활동가를 양성하여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도시,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 친화도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가를 발굴하고 일상의 깃든 문화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은평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은평의 미래, 모두가 행복한 은평의 내일을 주민과 함께 열어갑니다.